자, 이번엔 19페이지 제 본문의 마지막 독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Being diverse in Southeast Asia. 자, being diverse 하면은 다양해지기가 되겠죠? 자, 동남아시아에서 다양해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간다구마가. My name is Corim. 자, 마간다궁 우마가라고 하는 말은 뭐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말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이죠. 자,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코린이라고 합니다. I'm from the Philippines, but I attend an international school in Malaysia. 자, 저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뭐 디버스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게 다이버스라는 단어 뭐 중요한 형용사이긴 한데 그래서 어텐드라는 동사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텐드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참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인데요. 보통 어디 어디에라고 하면은 보통 여기처럼 to가 보통 들어요. go to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어텐드라고 하는 건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뒤에 이렇게 장소가 나올 경우에는 to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attend to an international school이라고 써주면은 안 돼요. 근데 이 attend라고 하는 게 들어가다 말고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주의하다 혹은 돌보다로 쓸 경우에는 각각 전치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attend to 하면은 주의하다라는 의미로 쓸 때도 있고요. attend on 하면은 시중 들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attend라고 하는 동사가 전체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느냐, 즉 의미의 차에 따라서 전치사가 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안붙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서 이 어텐드 동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This country itself is a multicultural society with Malays, Chinese, Indians, and some minorities living side by side. 자, 이 나라 자체는요, 말레이시아죠? 말레이시아 자체는요, 다문화 사회입니다. 자, 어떤 다문화 사회인가 봤더니, 말레이시아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그리고 몇몇 소수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라고 가고 있어요. 이 나라 이 자체는요, 다문화 사회인데요, 말레이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일부 소수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with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고요. ing 형태가 나오는데 보통 with 명사 분사 형태가 나올 경우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ith 동시 상황 혹은 with 분사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의미는 별거 없습니다. 분사구문이요. 분사구문인데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 역할을 하는데 이 with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특징이 있게 되냐면은 동시성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동시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with 명사 그 다음에 ing나 ed 형태가 나올 경우에는 뭐뭐 한 채로 혹은 그리고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종의 동시 상황이라는 표현만 기억해주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개의 문장을 보시면 돼요. 자, 다문화 사회인데요. 말레이시아, 중국 사람, 인도 사람, 그리고 소수의 어떤 다민족 사람들이, 소수의 인종들이요.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주의할 점은 이 리빙의 형태 조심해줘야겠죠. 이게 ing냐? 혹은 이디냐의 싸움이 많이 붙는데 이건 능동사 수동 싸움이에요. 근데 이 리브는 어디 어디에 살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리브드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요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itself라고 하는 건요 보통 이렇게 명사 있죠. 명사 뒤에 붙는 self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강조 용법이 됩니다. 강조 용법 기억하세요. 셀프가 동사 뒤에 나오거나 이렇게 전치사 뒤에 셀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말 그대로 누구누구 자신의 의미로 쓰이게 돼요. 근데 명사나 대명사 뒤에 이렇게 셀프가 붙는 경우 아니면 문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셀프가 붙는 경우는 의미는 없어요. 단순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다는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여하튼 용에는 this country라고 하는 명사 뒤에 self가 붙기 때문에 강조용법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y school is even more multicultural as my classmates are from all over the world. 자, 저의 학교는요, 훨씬 더 다문화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반 친구들은 전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학교는요, 훨씬 더 다문화 사회예요. 다문화적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반 친구들은 전 세계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뭐라고 하는 전치사, 뭐 멀티컬처럴이라고 하는 비교급 앞에 뭐가 보이죠? 비교급을 수식할 수 있는 부사가 보이는데, 보통 형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가 붙습니까? very라던가 아니면 to와 같은 게 형용사 앞에 붙어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데, 비교급은 달라요. 비교급 같은 경우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far, even, much, still, a lot, 그 다음에 약간 마이너스적인 강조를 하기 위해서 a little, 이렇게 총 6가지 부사가 비교급 앞에 붙게 됩니다. 일반적인 형용사를 강조해주는 very라던가 to는요, 비교급 앞에 쓰이지 못한다는 거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My classes are taught in English, which is a language every student knows. 자, 저의 반은요, 영어로 배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근데 이 위치, 콤마 위치인데 뭘 의미하냐면 영어를 의미해요. 영어라고 하는 건요, 일종의 영어 언어입니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당연히 수식의 역할이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위치는 English를 봤고요. 뒤에 나오는 every student knows는 옆에 나오는 language라고 하는 명사로 시켜줍니다. 다시 해석해 볼게요. 저희 반은요, 저희 수업은, 저희 클래스는요, 영어로 배우고요. 이 영어라고 하는 건요, 일종의 언어인데요.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는 언어입니다. 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be taught 수동태인데 항상 뭐랑 비교해 줘야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능동태인 여기 같은 경우에는 teach라고 하는 동사 혹은 are teaching이라고 하는 진행형과 비교를 해줘야겠죠. 당연히 여기에는요, 목적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동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었던 콤마 위치, 그쵸? 콤마 위치, 콤마 위치 계속적인 용법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위치가 English라고 하는 걸 봤지만 이 자리에는 that은 쓰일 수가 없게 되겠죠. Because the mother tongues of my classmates vary, it is fun to hear them talking on the phone with their parents in different languages. 왜냐하면요, mother tongue 모국어죠. 저희 반 친구들의 모국어는 vary,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납니다. 뭐가 재미나나 봤더니만 듣는 게 재미나요. 그들이 전화로 이야기하는 걸 듣는 게 굉장히 재미납니다. 누구와? 그들의 부모들과. 어떤 언어로? 다른 언어로 그들의 부모들과 전화로 이야기하는 걸 듣는 건 굉장히 재미납니다. 자, 제 반 친구들의 모국어는 다르기 때문에요, 그 친구들이 전화로 그들의 부모님들과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걸 듣는 건 재미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건데 it 형용사, to 부정사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here라고 하는 오형식 동사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보통 지각동사라고 하죠. 지각동사가 쓰였을 때 목적어랑 목적보의 관계에 따라서 이 목적보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전화로 말을 하다, 이 경우에 토크는 자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가 능동관계이기 때문에 ing 혹은 토크라고 하는 원형 동사가 쓰일 수가 있게 돼요. 반면에 여기에는 수동을 의미하는 과거분사 talked라고 하는 표현은요, 쓰일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내용상 말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있는 talk라고 하는 형태 역시 마찬가지로 어색해지는 형태라는 거. 항상 지각동사라던가 사역동사가 나오면 목적보호 형태, 요 여섯 개 형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I'd like to mention one of my favorite events at school. International Day. 그러니까 저는요,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가장 내가 좋아하는 학교 행사 중에 하나를 언급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뭐냐? International Day라고 하는 날입니다. It is a school event with lots of activities that involve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자, 그건 바로 뭔가 봤더니요. 학교 행사예요. 어떤 행사인가 봤더니 많은 활동이 있는 행사인데 바로 그건요. 어떤 활동들을 포함시키고 있나 봤더니만 학생들과 부모들과 교사들을 포함시키는 많은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학교 행사입니다. 라고 가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덱 같은 경우에는요. 뭐죠? 앞에 나오는 이 activities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 아이쿠요. 일단 꺼졌었네요. 잠깐 멈췄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귀 됐고요.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데스는요, 뭐다? 앞에 나오는 이 activities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관대명. 그래서 that 같은 경우 여기는 당연히 which로 바꿨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veryone wears clothes that represent their country, and they share their culture, music, dance, and food. 자, 모든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어떤 옷인가? 대시 나오겠죠. 명사 다음에 나오는 대시이기 때문에 수식 들어갑니다. 뭘 나타내는? 그들의 나라를 나타내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그들의 문화와 음악과 춤과 어떤 음식을요, 공유합니다. 라고 가고 있어요. International Day promotes acceptance and celebration of our national, cultural, and religious diversity. 자, International Day는요, 뭘 촉진하느냐? 수용과 어떤 기념이라고 하는 것. 어떤 기념인가 봤더니, 우리의 국가적, 문화적, 종교적인 다양성에 대한 축하 혹은 기념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들을 수용하는 걸요 촉진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이 사회 이 학교 자체가 굉장히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데이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해주고 종교를 이해해주는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형태로 쓰이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It is fun and gives us a great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world and its people. 자, 이러한 인터내셔널 데이라고 하는 행사는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어떤 기회인가 봤더니 전 세계와 그 세계의 사람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하며 글이 끝나고 있습니다.